인도에 무슨 주겠죠? 정류장이 아니라 그냥 2차로 어? 거의 2차로에 내려주네. 정류장이네. 아, 그럼 와, 저기 내려준 거? 이거 간다고? 이거 간다고? 첫 번째 차로를 이용하세요. 이거 간다고? 아, 이거 말이 안 돼. 자, 차가 이제 슬슬 출발할 거예요. 우와, 어머, 어떡해. 오, 어디까지? 우와, 어머, 어떡해. 오, 어디까지? 차가 이제 슬슬 출발할 거예요. 우와, 어머, 어떡해. 오, 어디까지? 맨 뒤에서 앞에까지. 예. 오, 다 간다, 다 간다. 오. 예, 지금, 예, 전부 다 놀래서. 다시. 이제 앉으려고 막 하는데, 지금 막 껴들어서! 오, 진짜 세게 박았다. 진짜 세게. 제일 뒤에서, 제일 앞에까지. 어떻게 됐을까요? 어, 머리 부딪혔을 것 같은데. 이런 머리 박으면 진짜 크게 다칠 텐데. 지금까지 보신 영상들은 끼어들다가 차만 망가졌죠. 고등학교 여고 3학년. 대학 시험을 며칠 앞두고 이 사고로 목을 다쳐서 평생 누워 있어야만 됩니다. 평생 누워 있어야만 됩니다. 사지 마디. 어, 어떡해. 와. 아니, 큰 사고라고 생각을 안 했었는데 안 안의 상황은 엄청 그러니까요. 예. 큰 차가 그냥 멈춰 섰다라고만 느꼈는데 그러니까요. 버스 안의 상황은 미끄러져 내려오고 그리고 왜냐면 뒤에 있던 친구들도 위험을 감지하고 뛰어나가는 거 봤죠. 이미 저 안에서 봤을 때는 이 친구가 엄청난 속도로 지금 가서 그러니까 소리가 쿵 났을 거예요. 부딪힌 거예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친구들이 다 뛰어나가잖아요. 저런 밀리면서 그 버스 요금통 있잖아요. 예. 거기에 머리를 받치면서 목이 꺾인 거예요. 저 어린 여학생 지금 3년째 누워 있고요. 아이고. 평생 동안 누워 있어야 됩니다. 피해자 본인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아. 그래서 저희 제작진이 피해자의 언니를 어렵게 만났습니다. 어휴. 같이 보시죠. 동생은 그 요금함에 머리를 붙여 피가 진짜 많이 흘렸거든요. 그 두개골 뼈가 보였어요, 안에. 머리가 여기서 여기가 찢어졌어요, 그 위로. 그러면서 목 부분도 같이 이제 골절을 해서 신경을 건드렸어요. 신경을 건드리면서 사지마비 이제 이르게 된 거죠. 살 확률이 10%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성향에 이제 영향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게 정말 이해가 안 되죠. 동생이 다친 거에 비해서 너무 형량이 작잖아요, 솔직히. 저희는 이렇게 아픈데 평생 기약 없이 이렇게 계속 아파야 되는데 저희한테 연락 한 번도 안 하고 아직까지 연락 한 번 없거든요. 아니 그래도 사람이라면 피해자 가족들한테 죄송하다고 고개 숙이고 사과하는 게 맞잖아요. 사람의 도리라면, 사람이라면. 거짓말 맞죠? 근데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아이고. 이번 사고 버스가 추월하면서 버스가 중앙선 물고 추월하죠. 추월하다 차가 오니까 다시 예. 들어가. 두 번 붙였어요. 너무 건강이 있었는데. 아 이거는 누가 더 잘못했을까요? 자 이거는
근데... 1차적인 거는 자전거가 자전거 도로로 안 갔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사고 나긴 한 건데 버스가 또 그렇게 추월을 안 했으면. 여기요. 윤리 갔을 때는 이쪽으로 간 것은 지정차로 위반이에요. 저 범칙금 얼마일까요? 3만 원. 5만 원? 제일 싸요. 2만 원. 더 싸요. 만 원? 5만 원이에요, 만 원. 5만 원? 그럼 자전거가 자전거 도로를 놔두고 왜 이쪽으로 갔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일부 잘못이 내 법원에 가면 인정할 거예요. 그러나 버스는 앞에 자전거 가면 첫째, 앞에 간 자전거랑 뭘 유지해야 돼요? 거리를 유지해야죠. 안전거리. 네. 그다음에 비켜서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비켜서 가요? 옆거리. 네. 예. 옆으로도 차가 쑥 지나가면 자전거 흔들흔들 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자전거한테 그 불편을 주지 않고 위험을 주지 않을 정도로 옆으로, 옆에도 옆거리, 안전거리가 필요해요. 근데 버스가 어떻게 갑니까? 버스가 바짝 붙어서 가죠? 여기서. 자, 여기서 와갖고 버스가 자전거 가고 있는데 이렇게 바짝 붙으면 안 되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차가 안 올 때 가야 되죠? 맞아요. 마지막에 차가 안 올 때 이만큼 자전거한테 빵빵 나 지나갈게요 하면서 옆으로 간격을 두고 갔더라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뭐지? 토바이? 저 앞에 버스가 있어요. 1차로, 2차로, 3차로예요. 이 3차로는 우회전한 차로로 연결되는 겁니다. 버스가 2차로에 있어요. 가겠습니다. 설마 2차로지 내려준다고? 저건 말이 안 돼. 설마 2차로지? 가겠습니다. 저건 말이 안 돼. 인도에 부서 주겠죠? 거의 2차로에 내려주네. 경주장이네. 와, 저기 내려준 거야? 간다고? 이거 간다고? 오른쪽 첫 번째 차로를 이용하세요. 이거 간다고? 아, 이거 말이 안 돼. 맞아. 아니, 여기서요. 저런 적 있어, 저런 적 있어. 아, 원래는 여기에 딱 서갖고, 그죠? 여기에 버스가 서서 발을 여기다 바로 내려서 그렇게 내리잖아요, 그죠? 네. 예. 근데 버스가 여기서 내려주면 이 블박차는 여기서 우회전할 차예요. 여긴 버스 정류장이지만 그러니 3차로에 3차로. 버스도 그냥 직진하려고 귀찮으니까, 예, 참. 맞습니다. 이번 사고는 블박차는 잘못이 없어야 옳겠고요. 블박차는 잘못이 없어야 옳겠고요. 네네네. 아, 버스가 한 70, 80% 잘못했고 승객도 저럴 때 내릴 때는 좀 살펴야 돼요. 그치, 살펴야 돼요. 승객도 그죠? 잘못이. 내가 발을 툭, 발을 여기다 디뎌야 되는데 여기 오면 뭐가 올 수도 있는 곳이잖아요, 공간이 그쵸, 있잖아요. 그쵸, 도로니까, 예. 예, 그래서 맞아요. 승객에게도 한 20에 30% 정도는 잘못이 있어 보이네요. 승객이랑 사고기 때문에. 그럼 승객이 예. 내릴 때 다친 거는 보상을 못 받아요? 버스로부터 서로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네. 근데 버스 전용차선 계속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시는데요. 네, 저는 아니요. 못 바꿉니다. 다음 회차까지 좀 더 고민 좀 해보세요. 아닙니다, 저 못 바꿉니다. 강경해 주셨네요, 기현 씨. 확실해요. 왜 제가 하던 짓을 하고 있어요? 무슨 심정의 변화가 있어요? 아니. 버스에서 승객이 내렸어요. 동그라미 안에 있는 사람. 이 버스에서 내렸는데 뒤로 가더래요. 네. 왜 뒤로 가지? 뭐지? 무슨 일이에요? 그런데? 어? 에? 뭐 엔진석 쪽으로 와서? 어머, 저 사람 미쳤어! 뒤로 가더래요. 네. 왜 뒤로 가지? 다시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른쪽. 뭐 엔진석 쪽으로 와서? 어머, 저 사람! 예. 머리를 넣었어, 머리를. 이 바퀴 앞에. 왜 들어가? 머리를 예. 들어가. 있어. 이거 보셨어요? 그래서? 아니, 머리를... 아니 저러다 죽으면 어쩌려고? 죽으려고 한 것 같은데. 아니 저럴 이유가 있는 거야? 마약했나 봐. 마약? 뭘 찾는 거야? 그래서 뭐? 창문을 열고 다행히 봤다. 아 보셨구나, 다행이다. 그랬더니 하더래요. 뭐 하는 거야? 만약에 못 봤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게, 못 볼 뻔했는데. 저 맞은편에 차수도 그랬어요. 머리 역과 머리가 사망이죠. 절대 지금 왜 그러시는 거예요? 무조건 사망이지. 아 근데 저 사람이 승객이 중학생이래요. 에? 중학생. 근데 왜 그랬지? 저 학생이 자폐가 있대요. 아픈 아이. 아 어머니께서 많이 속상하셨겠다. 그래서 나중에 그 경찰관하고 부모하고 큰일 난다. 그리고 이분은 평소에도 출발하기 전에 보지만 보통 보면 여기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을 쳐다보는데 이 아래쪽은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놓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날은 내린 승객이 뒤쪽으로 가는 걸 보고 뭐 하는 거야? 그러면서 유심히 쳐다보셨대요. 아, 그걸 보셨구나. 그래서 이분은 정말 나 그때 운이 좋았어. 그러게 운이 좋으셨어. 이분은 승객 내리는 거를 다 체크를 하신 그러니까, 분이어서 맞아, 보신 맞아. 거네요. 좌우로 다 보는 거죠. 아니 근데 만약에 이거 기사님이 그냥 못 보고 지나가셨으면 답이 없지. 그럼 기사님한테 이게 뭐 처벌이 있는 거예요? 이번 거는요 무죄가 나온다는 보장이 확실치 않아요. 그치 인사사고니까 왜요? 왜냐하면 섰다가 출발할 때는 여기 보고 그 다음에는 다시 이쪽 봤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 사람 있는 거 볼 수도 있는데 왜 못 봤느냐? 그렇게 되면은 무죄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아이고. 전국의 버스 승무 사원분들 참 힘드시죠? 그러니까 체크해야 될 것도 너무 많고 사실. 우리가 늘 강조하던 선생님 3초의 여유를 평소부터 실천이 되셨던 기사님이니까 큰 사고를 예방하시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그렇죠. 내리고 갑자기 내리려 하시나? 아 갑자기 내리겠다는 얘기인가 봐. 차는 출발했어요. 왜 그래? 설마. 이게 뭐야? 그게 넘어질 정도는 아닌 것 같죠? 넘어질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넘어질 때 항상 보는 게요. 네. 이게 흔들림이 있는지. 아, 손잡이. 아, 손잡이가 흔들림이 거의 없는데? 거의 없죠? 예. 네. 출발할 때 이 원래의 움직임 만큼 움직인 것 같아요, 흔들리는. 그렇죠? 네. 그런데 이분이 일어날 때 보세요. 한 다리는 내리고요. 한 다리는 지금 걸치고 있죠? 애매하게 서 계셔. 버티고 있죠, 저기? 네. 다른 분들은 아주 평화로워요. 이거 뭐지? 이거 운전자에게 잘못이 있습니까? 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저 아주머니가 나중에 가만히 있다가 종점에서 개인 접수해달라고. 네? 혼자 넘어지신 것 같은데. 그래서 알겠다. 부장님께 말씀드리겠다. 그랬더니 나 그분 알아. 그러면서 가버리더래요. 약간 냄새가 나는데요? 그래서 부장님한테 얘기했더니 부장님은 아, 나도 알아. 왜요? 어떻게 아시는? 그게 이번이 세 번째라는 거예요. 아이고. 그런데 다음 배차 시간에 돌고 있는데 어느 정류장에선가 어떤 남자가 타더래요. 남자가 타더니 아니 당신 왜 접수 안 해? 어? 개인 접수 왜 안 해줘? 뺑소니 신고할 거야? 넘어진 거 어떻게 알고? 뭐야? 누구세요? 아까 여자 넘어졌잖아. 내가 남편이야. 아, 차 번호를 보고 이렇게 도는 거 어디쯤 오는 거 보고서 딱 타갖고 부부 사기잖아요. 부부 사기다. 그런데 그냥 내 돈 처리하겠습니다. 그랬더니 50만 원 달라. 그때 주면 안 되죠. 와. 그래서 저 들어온 지 며칠 안 되는데요. 좀 봐주세요. 30만 원 깎아줬더래요. 그래서 30만 원 줬대요. 줬다고요? 그리고 그냥 끝냈대요. 아, 진짜 너무 화난다, 이거. 어머. 아, 진짜 너무. 물론 저분이 우연히 중심을 못 잡아서 세 번 쓰러졌을 수는 있어요. 진짜 다치셨을 수는 있지. 그죠? 그러나 과연 버스의 잘못이냐 이거죠. 버스 승무사원의 잘못은 아니어야 옳죠. 예. 그렇죠? 그냥 화가 나는 건 남편이 저 버스를 기다렸다 회사로 가면 되는데, 종점 회사로. 왜 버스 그 버스 기사한테 똑같이 얘기를 해서 돈을 얘기한다라는 거 자체가 사실 그게 너무 조금 의심스러워서 했던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 맞아.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또 버스야. 만원 버스는 학생들이 탔어요. 중학생 정도로 보입니다. 그리고 인솔교사도 둘이 탔어요. 아마 학생들이 외부 활동 중인 것 같아요. 체험학습 활동 간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이동을 하는 거. 저거 왜 동그라미 안 쓰는데? 동그라미 왜 쳐놨죠? 아, 뭔지 모르겠어요. 머리? 머리, 맞아. 머리. 아, 이렇게 있는 거구나. 이렇게. 자, 그렇게 하고 가다가 어떻게 될까요? 버스에 타서 약 23분이 지났습니다. 23분 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앞으로 거꾸로 하시는 거. 그런 사람 좀 본 것 같아. 아이고. 아이고 아프겠다. 아이고. 예. 머리가 어떻게 됐어요? 머리가 점점 떨어져. 예. 이렇게.
이거 좋은 거잖아, 그냥 이거는 근데. 그냥 이렇게 자다가 약간 이렇게 떨어진 거 같아, 이렇게. 자다가 약간 이렇게 떨어진 거 같아, 이렇게. 둘 다 떨어졌어, 둘 다. 아 근데 원래 저는 진짜 많이 졸았거든요. 버스를 자주 타가지고. 근데 보통 졸면 창문을 많이 부딪히거든요. 아니면 옆에 사람? 창문도 꾹 많이 부딪혀 진짜. 네, 저는 항상 이렇게 이쪽이 더 무거워가지고 이렇게 항상 이렇게 났었는데 앞으로 하기 쉽지 않은데. 그 전날 밤새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지. 진짜 피곤했나 보다. 앞으로 빵. 아유 아파라. 맞아, 저기 절대는 안 아파. 창피한 게 뭔지. 나는 학생들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창피해. 그런데 저 학생 부모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버스 타시래요? 버스 승객이 다쳤으니까 버스가 책임지세요. 책임지세요. 치료비 달라고 그럽니다. 치료비 줘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근데 애가 울다가 넘어진 것도 버스에서 치료비 줘야 돼요? 근데 저거는 같이 있던 학생들이나 인솔교사 선생님이 보셨으면 학부모님한테 좀 말씀을 드려서 그때 상황이. 옆자리에 앉은 친구도 봤잖아. 부모님 입장에서는 만약에 학생이 뭐 왜 다쳤어 했는데 버스에서 넘어졌어 하면 그 얘기만 들으면 오해하실 수 있잖아요, 부모님이. 지금이라도 이거 보신다면 아이고 우리 애가 그랬겠구나 하실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아까 스마트폰 보는 사람 요게 흔들림이 없었죠? 이것도 없었죠. 흔들림이 없는데 네. 혼자 넘어진 거 저것까지 버스가 책임져야 된다? 이건 말이 안 돼요.